한번 해보자. 28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여기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미나 씨 어머니세요? 미나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목동이모세요. 목동 이모요? 이모 이름이 목동이세요? 아니요. 그 이모가 목동에 사세요. 그래서 목동이모라고 불러요. 적었어요? 여기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미나 씨 어머니세요? 미나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닮다. Look alike. 닮다. 닮아요. 닮았어요. 미나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니에요. It's not. 그분은 목동 이모세요. 목동 이모요? 이모 이름이 목동이세요? 아니요. 그 이모가 목동에 사세요. Live in 목동. 그래서 목동 이모라고 돌아요. 목동 이모라고 그래서 목동 이모라고 불러요. 불러요. 불러요 미스. 헐. 안녕하세요. 콜. 부르다. 부르다. 콜. 부르다. 프레젠텐. 불러요. 목동 이모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그거를 뭐 말레이시아 삼촌이라고 불러요. 목동 이모라고 불러요. And next page. Listen and repeat. 따라하십시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외삼촌은 무슨 일을 하세요? Repeat. 외삼촌은 무슨 일을 하세요? 외삼촌은 무슨 일을 하세요? 작년까지 무역회사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세요. 작년까지 무역회사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세요. 외삼촌은 누구예요? 외삼촌은 마더 사이드 언클이죠. 마더 엄마 형제, 엄마 오빠, 엄마 남동생. 외삼촌은 무슨 일을 하세요? 작년까지 until last year 무역회사 means Trading. 트레이딩 컴퍼니. 무역이 트레이드죠. 무역 트레이드. 트레이딩 컴퍼니에 다니셨는데 but 지금은 퍼스널 비즈니스, 프라이빗 비즈니스. 개인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다 to do business. 외삼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미나 씨 어머니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I will introduce 미나's mother family. 땡땡이 세분 계시고 땡땡이 한분 계세요. 기억나요? 누가 세 분이에요? 마더 시스터. 이모 이모가 세분 계시고 마더스 브라더. 외삼촌이 한분 계세요. So three sister and one brother. 이모가 세분 계시고 외삼촌이 한분 계세요. 사진에서 안경을 쓴 분, 쓰신 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하면 쓰고 있는 분, 또 폴라이트 하면 쓰고 계신 분, 다 괜찮아요. 안경을 쓴 분, 안경을 쓰신 분, 안경을 쓰고 있는 분, 안경을 쓰고 계신 분,
보통 고 있어요 많이에요. 고 있어요. 쓰고 계신 분은 목동 이모세요. 그 옆에 머리가 롱 하면 긴 분은 머리가 긴 분은 잠실 이모세요. 그리고 체크 무늬 체크 패턴 옷을 입은 분은 부산 이모세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미나 씨 어머니세요. 그리고 미나 씨 어머니 오른쪽 right side 계신 분은 외삼촌이세요. 외삼촌은 작년까지 회사에 다니셨는데 but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세요. 여기까지 이거는 그냥 패스하죠. 우리 반에서 이모가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모는 뭐 마더 시슬. 이모가 몇 명이에요? 이모? 호친 씨는 이모가 몇 명이세요? 이모 마더 사이 마더 시슬. 5명? 5명? 5명이세요. 네. 나는 저도 5명이에요. 우리 이모가 많아요. 이모가 5명이세요. 뭐 5분 계세요? 이렇게. 로즐린 씨는 이모 몇 명이에요, 로즐린? 3명. 3명이에요. 그 그래서 이모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가족의 parents family의 가계도를 그리세요. Please draw 가계도. 가계도는 뭐 family tree, family tree 가계도. 이게 가계도죠. 이 tree 가계도를 그리세요. 하고 소개해 보세요. 이거는 뭐 나중에 그 workbook 가져 workbook. Finish uniform. Workbook uniform. 아, 54페이지 했지만 여기 54페이지 그러면은 은대예요. 은대. Adjective plus 은대 하면 but이죠. But. 보통 compare. 여기는 착한데 저는 안 착해요. 여기 55페이지에 마죠. 호친, 수잔, 미셸, 히로미. 히로미 씨는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네,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하고 닮았어요? 아니요, 안 닮았어요. 언니는 눈이 아주 저는 눈이 안 커요. 아주 큰데. 근데 저는 눈이 안 커요. 그럼 성격도 달라요? 네, 성격도 달라요. 언니는 말이 많은데 저는 조용해요. 말이 많은데 저는 조용해요. 또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하면 언니 or 언니나 언니 or 오빠가 있어요. 네,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하고 look alike 닮았어요? 아니요, 안 닮았어요. 언니는 눈이 아주 큰데 big eyes. 저는 눈이 안 커요. 안 커요는 눈이 small은 뭐예요? 작아요. 저는 눈이 작아요. 눈이 작아요. 그럼 성격도 달라요? Different character, personality? 네, 성격도 달라요. 언니는 말이 많은데 저는 조용해요. 여기 또 뭐 있을까요? 언니는? 시끄러워요. 아, 시끄러운데 저는 조용해요. 뭐, 캔. 또 있어요? 언니는 말이 많은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조용해요. 은대.
And next page, grammar number two는 verb plus 는데, 는데 also, but 는데, 은데. 여기는 58페이지. 58페이지 바는 다 했죠 여기? 네, 했죠. 4, 맞아, 4. 여기는 로즐린, 히로미, 앤 아이샤, 제니. 로즐린? 로즐린? 커넥팅이 안 좋아요. 아이샤? 네. 오케이, 아이샤, 히로미. 제가... 제니 씨, 어렸을 때 뭐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요즘도 피아노를 치세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자주 쳤는데 요즘은 별로 안 쳐요. 이런 씨는요? 저는 그림 것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자주 그림 그렸는데 요즘은 가끔 그래요. 오케이. 어렸을 때 뭐 childhood. 어렸을 때 뭐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I like playing piano. 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요즘도 nowadays also 피아노를 치세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자주 쳤는데 but 요즘은 별로 안 쳐요. 히로미 씨는요? 저는 뭐 드로잉,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자주 뭐 그렸는데 뭐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은 가끔 sometime 가끔 그려요. 그렸는데 correct 쳤는데 그 이렇게 and next page는 나이죠 age는 뭐 다 finish 63 해야죠 네 아 하나만 하죠 how old are you는 어떻게 말해요 how old are you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그 어린 사람한테는 나이가 뭐 몇 살이에요? 어린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어린 사람한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좀 많아요?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나이가 아주 많아요? 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19 하면 19살이에요. 20 하면? 20살이에요. 뭐 20이에요. 이렇게 20살이에요. And 35. 36살이에요. 35살이에요. 35살이에요. or 35이에요도 괜찮아요. 30 좀 넘으면 over 30 or 40 하면 그냥 살은 패스하고 35이에요. 뭐 42이에요. 42. 42이에요. 42요. 42살이에요는 잘 안 해요. 42이에요. 35이에요. 51이에요. 51이에요. 그 so 나이 몇 살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63페이지 형제 중에서 형제는 sibling 형제 중에서 앤디 씨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누나 형제 중에서 하면 어멍 형제는 뜻이 두 개 있어요. Two means 그냥 just brother도 형제 그리고 형제 플러스 자매 brother and sisters 또 형제라고 해요. Together 같이 sibling
소 형제. 이 형제하고 이 형제하고 달라요. 여기는 just brothers. Two men. 여기 형제는 brother and sister예요. Brother and sister. 형제 중에서 NDC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누나. NDC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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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은 남자. 데니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오빠. 제니 씨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언니. And 앤디 씨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하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적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적은 남자 하면 남동생. 나이가 어린 어리다 하면 young, 적다 하면 뭐 few, small이죠. 많다 and 적다예요.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And 제니 씨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 하면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 나이가 어린, 나이가 적은. 아버지의 아버지, father's father.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 And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외할머니. Good. And 딸은 노트. 시키다 하면 order 시키다. 불평하다 complain. 빠지다 fall down. 물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 falling in love. 빠지다. 줍다, pick up. 줍다, 주어요, pick up. Good. 네, 넘버 원, 민수 씨는 모든 것을 나쁘게 말해요. 불평해요. 컴플레인, 불평해요. Good. 사장님이 직원한테 two steps. 직원한테 사무실을 청소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That, please clean office. 또 사장님이 직원한테 사무실 청소를 시켰어요. 사무실 청소를 시키다. 시켰어요. 이 지갑이 누구 거예요? Whose one? 어제 제가 길에서 이 지갑을 보았어요. 또 다 읽을라. 줍다. 프레젠텐 하면 주어요. 파스텐 보았어요. Because 어제, yesterday. 어제 제가 길에서 이 지갑을 픽업 주었어요. 어렸을 때 물에 빠졌어요. 아, 빠지다, 빠져요, 빠졌어요.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 올수 수영을 안 좋아해요. 빠지다. 우리 할머니는 세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첫째가 우리 엄마예요. 딸이 세 명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have three daughters. 그 중에서 첫째, first one, 우리 엄마예요. 딸이 많아요 하면 뭐라고 해요? 딸이 많은 집. 딸 부잣집. 딸 부잣집이라고 하죠. 딸 부잣집. 딸이 많은 집. 아들이 많은 집은?
아들 부잣집이라고 근데 아들 부잣집은 없어요. 딸이 안녕하세요? 많으면 딸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콜 아, 딸 부잣집이요. 근데 아들이 많아요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 부잣집은 없어요. 아들이 많으면 아 힘들겠어요. 고생하세요. 이렇게. And 듣고 말하기 담다. 얘는 프론세이션은 담다요. 담다. 담다라고 하죠. 담다. 담다. 담다 하면 뭐 look like, similar, look like. 부자, rich, 막내, 뭐 last, last. 이모, 외삼촌. 아, 이거는 한 번. 코치 넘버 원. 유리 씨는 동생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 미셸 넘버 투. 어머니 여자 형제를 아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불러요. 라고 불러요 하면 콜이죠. 콜. 어머니의 여자 시블링을 콜 이모라고 불러요. 로즐린 넘버 3. 어머니 남자 동생을 외삼촌이라고 불러요. 그 외삼촌이라고 불러요. 아이샤 넘버 4.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불러요. 그 리치. 오케이. And next. 가는 듣고 따라하십시오. Listen and repeat. 사과. 듣고 따라하십시오.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스케이트를 탔는데. 스케이트를 탔는데. 스케이트를 탔는데. 스케이트를 탔는데. 탔는데. 어렸을 때는 스케이트를 탔는데. 큰 형은 조용한데. 큰형은 조용한데. 큰형은 조용한데. 안 그래요. 듣고 쓰십시오. 1번. 큰형은 조용한데 저는 안 그래요. 큰형은 조용한데 저는 안 그래요. 큰형은 조용한데 저는 안 그래요. 또 뭐라고 했어요? 큰형은 조용한데 조용한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큰형은 quiet but I'm not. 저는 안 그래요. And number two. 2번. 어렸을 때에는 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요즘은 안 타요. 어렸을 때에는 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요즘은 안 타요. 어렸을 때에는 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요즘은 안 타요. 네,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에는 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탔는데
요즘은 안 타요. 요즘은이네. 요즘은 안 타요. 아, 어렸을 때는 when I was young 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take skate, ride skate a lot, but 요즘은 안 타요. 요즘은 바빠요. Next page도 했어요, 이순. Yes. NDC 방 그림이 두 장 있습니다. 그림에서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이게 뭐 다른 그림 찾기예요. 다른 그림 찾기. 보통 뭐 신문에 이런 퀴즈 같은 거 많이 있죠. 다른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찾다, finding other picture. 보통 신문에는 다른 그림 찾기하고 숨은 그림 찾기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숨다 하면 hide. 숨은 그림 찾기 알죠? 네. 숨은 그림 찾기. 그래서 뭐 how to explain?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숨어 있는 그림 찾는 거. 뭐야? 아, 이런 거죠. 숨은 이 그림이 여기 숨어 있어요. 하이드. 아, 이게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네, 그리고 다른 그림 찾기는 막 different. 그림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아 different. 다른 그림, 뭐 틀린 그림도 있네요.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달라요? 아, 여기 다르네. 볼 여기 얼굴이 하나 없네. 뭐 다른 그림 찾기. 여기 다른 그림이 몇 개 있어요? 토탈? 아, 여섯 개 있네요. 6. 여섯 개 달라요. 여섯 개. 여기 아래에 이게 이제 힌트네요. 힌트. 여섯 개 찾았어요? 네. 넘버 원, 왼쪽 그림은 NDC 바지가 긴데 long, 오른쪽 그림은 NDC 바지가 짧아요. 아, 바지가 다르네요. 왼쪽은 여기 긴 바지, 긴 바지. 뭐 여기는 숏, 짧은 바지. And 이게 넘버 원이네. 넘버 투, 넘버 투는 포친 씨 읽어볼까요? 왼쪽 그림은 왼쪽 그림은 커 커튼 커튼이 커튼이 오른쪽 그림은 커튼이 없어요. 하면 있는데 왼쪽 그림은 커튼이 있는데 but 오른쪽 그림은 커튼이 없어요. 이게 커튼이죠. This one. 커튼. 아. 커튼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선생님. 네. 아. 아, 아 sorry. 네. 뭐야 안 나왔거든요. 커튼. 커튼.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없어요. 미셸 넘버 3. 왼쪽 그림은 책상 위에 용필이 한 개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책상 위에 용필이 세 개예요. 아, 왼쪽 그림은 책상 위에 연필이 한 개 있는데 한 개 있는데도 괜찮아요. 한 개 있는데 or just 한 개 있는데 한 개인데 한 개인데 오른쪽 그림은 책상에 연필이 세 개예요. 한 개인데 세 개예요. So adjective은 은데 noun verb 하면 는데 noun 하면 인데 네. 한 개인데 연필이 한 개인데 오른쪽 그림은 책상에 연필이 세 개예요. 여기가 넘버 3. 연필이 달라요. And Rosalyn, number 4. 왼쪽 그림은 세 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은데 오른쪽 그림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없어요. 아,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은데, 번 오른쪽 그림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뭐예요? 트래시. 그 여기 쓰레기가 많은데 여기 쓰레기가 없어요. 넘버 4. 그 넘버 5 아이샤 양말. 왼쪽 그림은 앤디 씨가 양말을 신었는데 오른쪽 그림은 앤디 씨가 양말을 안 신었어요. 아, 양말을 신었는데 두 개 삭스. 오른쪽 그림은 양말을 안 신었어요. 그러네요. 넘버 5 양말. 에, 마지막은 앤디 씨 왼쪽 그림은 가방이 책상 위에 있는데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가방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는데 책상 아래에 있어요. 그 이거는 그래서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name은 틀린 그림 찾기도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 틀린다면 wrong picture. 다른 그림 하면 different picture. 숨은 그림 하면 hiding picture. And next page. 아는 단어, knowing, known vocabulary를 여섯 개씩 써보세요. 여섯 개씩 하면 뭐 each. 직업, 선생님, 기자, 의사, 회사원, 가수, 영화 배우, 무비 액터. 운동 뭐 있어요? 수영. 수영. 등산? 등산. 농구. 농구.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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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배드민턴. 테니스. 테니스. 오케이. 네, 다섯, 여섯, 일곱, 많이 있네요. 어, 운동. 굿. 아이샤 씨는 무슨 운동 좋아해요? 저는 농구 좋아해요. 아, 농구를 좋아해요? 아, 그럼 농구를 네. 해요? 농구. 네. 근데 잘 안 잘해요. 아, 잘 못 해요. 네, 잘 못 해요. 아. 아, 농구를 좋아하는데 뭐 잘 못 해요. 근데 누구하고 농구를 해요? 누구하고? 어, 누구하고? 아. 이모 딸하고 아, 이모 딸하고 농구를 해요. 이모 딸은 누구죠? 이모 딸? 이모 cousin. 아, 커즌 이모 딸하면 그 사촌이라고 해요. 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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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뭐 사촌들하고 농구를 해요. 이모 딸, 뭐 삼촌 딸, 삼촌 아들 다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하고 농구를 해요. 그. 어, 그. 아, 농구를 해요. 그 이번 그 MCU에서 가족하고 뭐 레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 맞아요? 네. 네. 2명 할 수 있어요. With family. 그러면은 뭐 가족 5명 하면 5명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패밀리 2명. 언니 두 명이? 근데 그 그러니까 가족은 괜찮아요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요. 어, 맞는데 여기 없나? 잠깐만요. 이거 누가 나한테 지금 보내줬는데 여기는 없나? 여기는 없네. 아, same 같은 가족끼리는 뭐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Among people from the same household. 아, 이거 같은 그 가족끼리는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죠. Family member끼리. 몰라요? 아, 그래서 나는 어? 왜, 아, 가족은 괜찮은가? 하고 생각을 했어. 가족하고. 어. 이게
지난 MCO에서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지난번하고 다르나 했죠. 오케이. 아, 색을 뭐죠? 색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하얀.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다만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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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하나만 더. 아, 파란색, 보라색. 아, 보라색, 퍼플, 그 보라색. 네, 색이 많이 있어. 옷, 옷은 뭐 있어요? 셔츠, 긴바지, 치마, 바지, 티셔츠, 긴바지, 스웨터, 모자, 모자, 버스,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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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장소. 장소 place. 어, 학교. 아, 고향. 고향. 고향? 공항. 백화점. 식당. 식당. 백화점. 공원. 공원. 그 한국 음식. 한국 음식. 비빔밥. 비빔밥. 짬뽕. 김밥. 짬뽕. 짬뽕. 김밥. 김고기. 떡볶이. 떡볶이. 잡채. 잡채. 그 짬뽕을 알아요? 짬뽕? 네. 짬뽕이 그 되게 매운 스파이시 그 씹씹푸 누들이죠. 짬뽕. 네. 짬뽕. 짬뽕을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짬뽕 이거 매운 맵지 않나? 아, 이게 짬뽕이죠. 시푸 보통 누들하고 시푸드하고 같이 있어요. 짬뽕. 보통 짜장면 짬뽕 같이 먹죠.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 아, 항상 넘버 원이 짜장면. 넘버 투가 짬뽕. 짬뽕. 이걸 중국 음식이라고 해요. 항상 중국 음식. 차이니스 푸드. 근데 약간 그 코리안 스타일 차이니스 푸드. 코리안 스타일. 오케이. And this one. 단어를 찾아보세요. Find vocabulary. Word. 불고기, 배드민턴 하고 또 있나요? 회사. 회사. 회사 있어요? 네. 네. 아, 회사 있네. 극장. 극장? 극장. 써보죠. 아, 극장 있네. 티셔츠. 티셔츠. 수영. 아, 수영도 있고. 과자. 과자? 사자. 사자? 사자 뭐예요? 라이언. 아, 라이언. 굿. 사자, 라이언. 가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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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수 있네. 가수. 싱어. 가수. 아, 아래. 사자. 다 나왔어요? 피니시? 하나 더 있는데? 축구. 축구도 있어. 축구. 아, 축구 있네. 축구. 축구. 풋볼. 그 다 나왔나 이제? 회색도 있네요. 회색. 회색. 그래. 회색. 회색도 있고. 그 그게 뭐지? 회색 축구 회사 극장 가수 수영 티셔츠. 어, 사자가 뉴원이네. 사자. 사자 여기 있네. 라이언. 그 기자도 있네. 기자. 리포터. 기자. 응. 오케이. 아, 다 끝났네요. 피니시. 피니시 앤 이제 유닛 5. 보죠. 유닛 5. 5는 107페이지. 107페이지.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유닛 5로 할게요.
5분 동안 잠깐 휴식하고 저도 MCO 좀 체크 좀 해보고 5분 휴식 후에 다시 만나요.